안녕하세요. 꽃대신대 유아정 무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토끼띠. 토끼띠. 네. 토끼띠 신년운세를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토끼띠 참 순하고, 재치가 만발하고, 야 같죠. 야 같고, 예. 그랬는데, 명색하고, 똑똑하고, 그러는데, 그동안에 토끼띠들도 조금 많은 풍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근데 기해년에는 토끼띠들이 좀 활력소가 생기죠. 문서의 이동, 뭐 이런 거, 그동안에 안 막히고 안 되고 힘들었던 토끼띠들이 좀 많이 올해 기해년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봐요. 밭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죠. 올해 막 문서가 막 대박 치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많이 할수 있는 어떤 해소가 될수 있는 거, 내가 그동안에 조금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됐던 사람들,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, 이렇게 봅니다, 제가. 자, 꽃대신이 보는 토끼띠들, 올해 21살, 김효생 토끼띠, 올해 운세가, 강하게 들어옵니다.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낭패 수가 있고, 대학교 들어가는데 뭐 재수를 했다든가, 뭐 이런 사람들은 올해 시험 보면 수능을 봤다든가 이러면 좀 합격수가 있지 않았을까. 자, 내년에도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기해년에는 연애도 잘될 거라고 봐요. 좋네요. 토끼띠들이 좀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운세죠. 33 정묘생 토끼띠도 올해는 좀 많이 뛰어다닐 수 있죠. 그동안에 조금 막힌 게좀 풀릴 수 있는 그런 해예요. 기해년에는 조금 3, 4월에 대승할 거라고 보고요. 좀 초봄에 빨리 내가 못했던 거, 이렇게 좀 아쉬웠던 거 다시 재도전도 좀 해보면 좋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토끼띠들도 없던 애인도 좀 생겨서 좋은 인연도 좀 만나서 귀인이죠, 귀인. 그렇죠. 남녀 귀인이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. 을묘생 토끼띠들. 을묘생 토끼띠들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. 그래서 많이 힘들고 사고가 많았는데, 자, 올해는 조금 변동이 많을 거라고 봐. 을묘생 토끼띠들은 변화, 변동,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막혔던 거 계속 내내 안 됐던 게좀 뚫어져서 할수 있는 그런 기해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개묘생 토끼띠. 개묘생 토끼띠들이 참 많이 아팠지요.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고. 근데 올해 개묘생 토끼띠들도 성주 운이 들어와요. 그래서 운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은 문서, 집, 투자, 이런 거에 좀 땅에다가 박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땅은 썩지 않는 데잖아. 곰팡이 안 썩는 데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부동산에 조금 기기울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. 할까 말까 했던 사람도 자신 있게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69이죠. 신묘생 토끼띠. 69 신묘생 토끼들은 올해는 부부 갈등도 좀 있을 것이고, 또 자녀의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, 내 몸수도 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암, 아니면 질병, 속내장 이렇게 이런 쪽에 조금 많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주 좀 절제를 하시고, 또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조금 절제를 했으면 좋겠어요. 뭐 그런 음식이 조금 아무래도 피로감이 있으면 면역성이 떨어지니까 좀 나이에 또 나이만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. 81하죠? 김효생 토끼띠들은 올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해인데, 자식 간에, 부부 간에 아니면은 내 사업에 돈이 나간 사람들은 조금 이제는 좀 뭔가가 해소가 돼서 내가 편안하게 갈수 있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기해년에는 조금 자손들 때문에 내가 조금 기쁨을 얻을 수 있고, 조금 축하받을 수 있는 해라고 봅니다. 아셨죠?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